노회찬 타살의 혹 경찰의 거짓말이 주범이다. 지금까지의 경찰 발표와 정황으로 볼 때 경찰이 조작에 앞장섰고 경찰이 주범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아니라면 주범을 은폐시켜주는 공범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려면 경찰은 이 세 가지를 공개해야 합니다. 1. CCTV 공개. 2. 핸드폰 통화 내역 공개. 3. 자필 유서 공개. 누가 봐도 노회찬 사후의 뒷수습을 위해서 나중에 써놓은 것 같지 않나요? 처음엔 자필유서가 세 통 이랬다가 유서 공개 의혹이 쇄도하자 드디어 밝혔는데 이게 유서도 아닌 것이 문자 메시지도 아닌 것이 발송도 하지 않은 스마트폰 문자에 써놓기만 한 글자라는 게야 전 국민 멘붕이네요. 기레기 언론들은 한결같이 보도통제를 받은 것처럼 스마트폰 얘기를 하나같이 쏙 빼놓고 기사를 썼지요. 기레기 언론들은 한결같이 보도통제도 아주 가혹한 보도통제를 받은 듯이 지갑과 명함 당원증이 발견되었다 라고만 했지 스마트폰 얘기는 쏙 빼놓고 기사를 송고했다가 이제 국민적 여론전에서 확실하게 밀리고 불리해지니까 이제사 슬그머니 그것도 모든 기레기 언론들이 동시에 보도통제를 받은 것 같이 일제히 이제사 언급을 하는 겁니까? 그 유서, 메시지 발송을 해서 증거로 남을 수 있는 것도 아닌 철저히 황당한 보내지도 않은 작성하다 만 문자 메시지 희한하기도 하죠. 사후에 보내면 보낸 시간이 나오니까 죽은 놈이 보낸 꼴이 되는 거잖아요. 핸드폰 문자 메시지에 보내지 않고 저장된 것이었답니다. 즉 살해범들이 나중에 노 의원의 핸드폰에 적어놓은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경찰이 확인해서 비서실장에게 건넸고 이걸 당 내부에서 확인한 후 기자들에게 공개했다는데 이걸 믿어야 할까요? 조작이 확실해 보이지요. 자필이 아니라 핸드폰 메시지에 있는 그리고 비서실장에게 보내려다 안 보낸 거라는데 어이가 없군요. 노회찬의 유서는 핸드폰 문자 메시지에 보내지도 않고 써놓기만 한 것이랍니다. 즉 살해범들이 나중에 노 의원의 핸드폰에 적어놓은 것이 아닌가요? 이것을 경찰이 확인해서 비서실장에게 건넸고 이걸 당 내부에서 확인한 후 기자들에게 공개했다는데 이걸 믿어야 할까요? 조작이지요? 자필이 아니라 핸드폰 메시지에 있는 그리고 비서실장에게 보내려다 안 보낸 거라는데 어이가 없군요. 보내지도 않은 폰 메시지를 자필 유서라고 발표한 경찰청장을 국민이 고발하고 징계를 요구해야 합니다. 노무현은 컴 유서, 노회찬은 폰 유서. 경찰은 발표에서 자필 유서가 있다고 뻔뻔스럽고 태연자약하게 거짓 발표를 했었지요. 경찰은 사망자의 외투가 18에서 17층 계단창 앞에서 발견된 사실로 미루어 그곳 창으로 투신한 것으로 단정했는데 경찰의 단정은 달리 사망자는 그곳에서 투신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타살 증거는 이것이 아닙니까? 증거 제1. 남산타운 아파트 계단 창문 높이는 140cm 이상으로서 창문턱이 노회찬의 어깨보다 높습니다. 이렇게 높은 창틀에 기어 올라가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어렵사리 기어 올라가도 도약 점프는 절대로 불가능하여 투신 시 1m 내외에 떨어집니다. 증거 제2. 시신 추락 지점이 건물 벽으로부터 약 8m 앞쪽입니다. 올림픽 멀리뛰기 기록이 8m 정도인데 어떻게 환갑 늙은이 노회찬이가 8m 멀리뛰기로 투신을 할 수 있나요? 옥상에 난간이 없는 넓은 마당이라면 멀리 달리기를 하다가 투신을 하면 겨우 닿을까 말까 한 먼고 먼 거리입니다. 그가 정말 그 창문에서 떨어졌다면 두 발로 창틀에 서서 다이빙 전프대에서 도움닫기를 하듯이 뛰어내렸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점프 자살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그 계단 창에 두 발로 올라 설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증거 제3. 서령 점프 자살을 했다 하더라도 직전 방향으로 떨어져야 하는데 노회찬의 시신은 사선 방향으로 8m 거리입니다. 증거 제4. 노회찬이 다이빙식 점프로 투신을 했다면 먼저 두 손으로 창문턱을 짚은 후에는 절대로 발을 짚을 수 없으므로 두 발로 전프에 투신하려면 창턱을 발로 밟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측 발로 소화기를 받고 일어서야 하는데 소화기가 1m나 높게 달려 있어서 발이 닿기도 어렵지만 서로 닿는다 하더라도 짚고 일어설 수 없습니다.
혹 우선 왼발로 비상구 표시 등을 받고 일어선 후에는 오른발로 오른쪽 벽에 달아 놓은 소화기를 받고 일어선 후 다시 왼쪽 발을 옮겨 창턱을 받고 일어서야 합니다. 이런 동작은 경사진 바위를 맨손으로 오르는 락 클라이머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면 더욱이 이런 일련의 동작이 수직병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런 일은 최고 수준의 락 클라이머라도 할 수 없는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62세의 둔한 노인, 환갑 노인이 노회찬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18에서 17층 계단에서 투신한 것이 사실이라면 고작해야 창턱을 양손으로 짚어 몸을 끌어올린 후 상체를 앞으로 수그리며 머리를 아래로 향한 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락했다 손치더라도 이런 경우는 그의 몸은 바로 아래 현관 지붕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노회찬의 시체는 8m라는 머나먼 거리에 떨어져 있었지요. 증거 제어. 이게 사실이라면 비상등의 플라스틱 덮개가 깨지거나 벗겨지고 소화기가 상당한 손상을 입었어야 하는데 추락 다음 날 촬영 영상에서 보듯이 깨진 모습이나 손상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은 요구한다. 경찰이 거짓 발표로 만들어낸 타살의 혹 경찰이 명명백백히 공개해야만 한다. 1. CCTV 공개. 2. 핸드폰 통화 내역 공개. 3. 자필 유서 공개. 우리 국민 모두는 반드시 요구를 해야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중요 증인들이 타살을 당해도 가족을 핑계로 법에 정해진 부검도 없이 경찰의 거짓 발표와 얼버무리기로 사건을 덮어버린다면 차후에 어떤 사건에 관련된 국민들이 또 얼마나 많은 자살을 가장한 타살을 당하게 될지 알 수조차도 없는 일이 아닙니까?